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금은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적 근무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151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참음 오신 분들은 제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뭔가 금리 정책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의 널뛰기, 그 다음에 환율의 변화 아주 복잡합니다. 네, 중심 잘 잡으시고요. 고포스나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완전히 깡통으로 갈수 있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잘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시게 됐는데 네, 썸네일 처음에 네 마이클 버리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일단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 경제 보시면 자 지금 보면 네 감원이 많아요 예 그리고 팔리는 회사도 많고 망하는 회사도 많고 어 그다음에 골드만은 연기를 피우죠 예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할 것이다 예 이런 개구라들은 믿지 마시고요 네. 멈추지 않는 칼바람, 아마존, MS, 그다음에 IBM 3,900명. 음. 자, 그다음에 캐나다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다. 자, 그만큼 캐나다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죠. 이거 여러분들 좋은 신호 절대 아니에요. 지금 금리를 인상을 멈추고, 네, 자, 인상을 멈추고 멈춘다. 그다음에 내린다. 이거는 결코 시장에는 완전 최대 악재입니다. 악재. 근데 일부 사람들이 멈춘다. 그다음에 인하한다. 되게 좋을 것이다. 왜 인하할까요? 딱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왜 인하하죠? 네.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인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증시는 완전히 저기 지역구까지 갈 겁니다. 이번에 엄청난 그런 게 있고요. 음. 자 그다음에 긴축 페달서 먼저. 바를 땐 캐나다, 파월의 머릿속이 복잡해진 게 아니라 더 심플해진 거죠. 우리는 더 좋아 이러고 있을 겁니다. 예, 한, 먼저 해주니까 캐나다에서 잘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 영국이 문제죠. 지금 유럽 쪽에서는 아마 영국이 가장 심한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자, 여기 빅쇼트의 주인공, 의미심장한 경고, 이따랑 비슷하지 않아? 요, 내용을 보신 분도 계시겠는데, 요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이동평균과 S&P 500. 자, 현재 선물 상황이고 주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선은, 네, 200주 선과, 그 다음에, 150주선입니다. 주봉이고요. 자 그러면 어, 2000 작년 1월 3일 주간에 자 S&P 500이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자 금리 예, 인상 사인에 따라서 먼저 소형주들이 빠진 겁니다. 자발적인 폭락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150주선에 자 지지하고 올라갔죠. 자, 여기 추세에 걸렸고 내려왔습니다. 자, 두 번째 지지 어서 했죠. 150주선에서 지지했죠. 다시 반등하고 추세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현재 어디 지지하죠? 네, 150주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머물고 있다. 그럼 전체적인 추세는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자, 추세는 여러분들 그냥 막... 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락 추세에 있고, 있습니다. 살짝 지금 오버슈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경 안 쓰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 FMC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네, 앞으로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얘는, 네, 실적과 맞물려서 고형도 같이 물려 들어가서 폭락을 할 것이다. 지금 150주, 200주, 요 사이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자, 크게 하락을 했다가 이탈을 안 했죠. 150주를. 음. 자, 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살짝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네, 이때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때랑 비슷하지 않아가나 똑같습니다. 딱, 이때입니다. 예, 네, 이때. 자, 2007년 10월 8일, 고점을 형성을 하고, 네, 내려오면서, 자, 첫 번째, 네, 150주, 자, 200주에서 반등이 나왔고, 자, 다시, 200주 지지를 보이면서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요게 50주인데, 자, 저항 맞고, 제가, 이게 이제 2008년, 2007년 10월 8일 주간 내려왔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반등 주고, 자,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2150주와 200, 200주 부분이 너무 똑같다. 반등 나온 것도 똑같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 그래서 지금은 네, 지금 자, 200주 여기서는 150주, 200주 반등 나오고,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향후 올 상반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저항 받고, 여기 붕괴된 시점이 언제냐? 2008년 6월 달입니다. 자, 여기 요 근처죠. 지금 현재로 따지면 요 근처입니다. 맞죠? 요건처지요 네. 보이시지요? 네. 그 다음에, 150주 붕괴, 자, 2008년 6월 16일, 자, 200주 붕괴, 2008년 6월 23일. 요거를 잘 보세요. 붕괴가 되는지. 예.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S&P 500 보실 거는, 여기 붕괴됐다가 살짝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 붕괴되는 요 상황. 그 다음에, 200주 붕괴되는 상황만 체크하시면, 예, 어디랑, 여기랑 똑같이 갈 공상이 크다. 예, 네, 잘 보시죠? 네, 이때가리먼 브로더스 파스한는 주간입니다. 요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반등 세게 들어온다고 나이브하게 봤다가는 골로 가는 거다.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거죠. 네. 하우징 지금 붕괴 중에 있고 ISM 네,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고용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부러져 나가면 여기서 큰 크러쉬가 나오면서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네 긴장하고 볼 때지 네, 환호하고 더 올라간다 샀어요 샀어요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다 그런데 그 널뛰기 비율이 크기 때문에 자, 반등 세게 나오고, 자, 그다음 하락도 세게 나오고, 이 진폭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인버스 샀다가 물렸죠? 네, 고버스 샀다 물렸고, 레버리지 살 걸,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물려서 많이 까진 상태에서 다시 내려왔는데, 그래서 눈물에 손절을 했어요. 나 다시 또 원위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올라갈 줄 알고 또 샀는데, 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고점 부근이 절대로 아니면 접근하지 말자. 예? 인버스랑 레버리지 뭐 이런 거는. 예, 인버스는 특히 고점에서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도 RSI 지퍼가 53이다 보니까 더갈 것처럼 하고 있고, 실제로 갈 수도 있어요. 에? 어디까지? 여기 고점까지. 예.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 지금 아주 중대 기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 그 다음에 2월 초까지 실적 시즌이 있기 때문에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 야, 그래서 150주와 200주 여기서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이 구간과 지금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철저히 주의하시고, 특히, 여기 있는 150주, 얼마죠? 어, 3,912, 그 다음에 200주, 3,691. 여기가 붕괴되는지 여부를 촉각을 세우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200주 선까지 붕괴되는 시나리오 나온다면 골치 아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링 해서 Jeremy Grandsom 치시면, 네. 에, 얼마 전에 올라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라든가, 뭐, 여기 유스핌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왔어요. 음. 그 다음에 연합인포맥스에서, 자, 집값 폭락. 그러면, 제러미 그랜섬 이분께서 뭐래 그랬냐? 예, 한 30%는 더 빠질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 50%도 갈수 있다. 아까 S&P 500 얼마까지 가는 거냐면요. 시나리오가 요거, 예, 2000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서 50% 하면 뭐죠? 근데 네, 반토막 나는 거죠? 4,000에서. 뭐예요? 2,000 가는 겁니다. 예. 네. 설마 가겠, 가겠나? 네, 지금은 슈퍼버블. 버블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왜 지금 3주 정도 지금 계속 못 가는 이유가 있, 있어요. 시장에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맞아? 좋아지는 건 맞아? 좋아지는 건 맞아? 네, 계속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석과 카더라 하는 네, 그런 어, 카더라 방송은 그 다음에 점을 보는 방송들은 네, 네, 증거를 대지만 그 근거가 다 조작되는 게 많다. 페이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환율, 자, 환율의 중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자, 호주 달러를 보시면 호주 달러는 지금 50%를 되돌렸어요. 고점, 저점, 그래서 좀더 상방이 열려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턴하게 된다면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여기를 향해서 갈 겁니다. 팬데믹 저점, 네, 그 다음에 자, 달러는 지금 보시면 네, 현재는 자. 101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그러면 얘는 고점 대비 뭐였냐? 네. 자, 이제는, 자, 실 만큼 푹 쉬었어요. 조정이. 음.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을 쉰 겁니다. 50%죠. 아까 호주달러 보셨죠? 그러면 저점이 더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 지난주에 저점. 네. 101.99. 101.99. 자, 여기 저점. 자, 101.81. 예, 거의 똑같죠. 101이죠. 네, 지금 이렇게 봉들이 크다가 짜실짜실해지는 이유는 뭐냐? 자, 여기에 뭔가 버팀목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피보나치로 표현하니까 50%고요. 여기서 자, 턴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 예, 주식시장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왜? 또 저는 유일하게 지금 달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환율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금융에 엄청난 변화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유로는 지금 보니까 고점 저점 단기간에서 네, 50% 돌리고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표도 고점에 와 있어요. RSI 68입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68 올라간 적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네, 거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되돌림이 끝났다. 반등 끝. 네, 자, 자, 달러는 조정 끝. 얘는 반등 끝, 그 다음 뭐죠? 내려가는 일밖에 없어요. 어딜 향해서? 네. 여기, 자, 제가 보는, 어, 2000년대에, 여기 저점까지, 0.8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 보시죠. 자, 유럽이 지금 증시가 좋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기 침체는 와 있다. 살벌하다. 이게 폭락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마무시한 현상들을 보게 될 것이다. 예. 네, 이제 다 왔어요. 끝에 와 있습니다. 마이클 보리가 경고했듯이, 제가 S&P 500, 지금 현재와 닷컴 버블을, 아, 다컴 버블이래. 자, 펜, 저기죠? 음, 리먼 사태, 네, 리먼 사태, 리먼, 네, 이런 거. 자, 지금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아까 뉴스에서도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네, 금리, 자, 중단한다. 인상.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조만간, 뭔 일이 터진다. 신호가 나온 거예요. 예, 하방 론자들은, 저는 추세 론자기 때문에 하방 론자는 아닙니다. 예, 하방 론자들은 박수를 빡빡 쳐야 돼요. 예, 오, 캐나다 땡큐, 어, 졸라 땡큐, 졸라 땡큐 하면 돼요. 그래서 파월이 이제 우리도 중단할게 그러면, 어, 진짜 땡큐.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 환율이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신호고, 이거를 잘 보시라. 자, 그 다음에 옆에 장개돌 자, 장개돌은 네 엄청나게 눌렀죠 그리고 나서 폭등을 해 버렸고 지 다시 또 늘리고 있죠 자 불안불안합니다 얘가 만약에 위로 솟아 오르면요 예, 골로 가는 거죠 중국 골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예, 방파제 애들 얘네들은 저점을 형성해 놓고 지금 살살살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네전 예, 세계 최대 핵폭풍 예, 핵폭탄 예, 여기 쪽발 애들 네 보세요 자 내려오는 데이가 다시 올라가죠. 이러면 이렇게 짝꿍 댕이를 만들어 버리면 다시 150을 향해서 출발. 그러면 자 1번 꼴까다 전 세계 환율 시장 뒤집어집니다. 네, 그이 영향도 지금 무시 못한다. 그랬을 때 일본발 금융 위기도 올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될수 있다. 그러면 자 일본에서 폭탄 터지고 자 연준에서 금리 어떠저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면 어떤 상황? S&P 500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자, 아싸, 간다, 샀어요. 네, 한번 맛을 봐야 알겠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되겠다. 우리가 냄새만 맡아도 알잖아요. 저게 먹을 수 있는 건지, 먹을 수 없는 건지, 예, 네, 잘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또 육관은 어떤데? 육관은 짝꿍쟁이로서 지금 네, 버티고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자, 지금 추세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 자, 저점을 이탈 안 시키죠. 자 저점이 높아졌습니다.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네, 지금 현재 80달러죠. 자, 지금 어떻게 됐죠? 고점. 그래서 자, 상승삼각형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 위로 튀어버리면 네. 연주는 완전히 깨구락지 되는 겁니다. 예, 깨구락지. 지금 육가를 보면 좀 뭔가 심각한 상황들이 펼쳐질 것 같은, 네, 딱 분위기를, 네,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예, 스탕승 삼각형.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서 이 추세를, 지금 이 추세를 돌파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 한번 위로 쏠 겁니다. 예, 그게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조만간 며칠내로 팡 하고 위로 솟아올릴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비트코인 보시면 네, 더 이상 상승은 의미가 없다고 지금 예, 스스로 고백을 하네요 예, 여기 음봉에 걸려 있고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연준에서 돈 푼다는 신호가 안 나오면 이제 못 올라간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뭐죠 그냥 장난친거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자 어떻습니까? 예. 네. 지금 쭉 내려오고 있죠. 네, 그러면 만약에 내려오다가 이렇게 폭삭하면요, 이렇게 폭삭하면요, 어떻게 되죠? 큰라는 겁니다, 이거에. 완전 디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네, 완전히 골로 가는 걸로 자 표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2 2 9 많이 내려왔어요. 알고 있어요, 연준에서도. 근데도 뭔가 해먹을 게 있는지 계속해서 지금 연기만 피우고 있다. 자, 국채 10년물 지금 3.5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잘 보셔요. 네. 그래서 조만간 큰 변화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얘도 추세 자체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추세 내려오고 있죠. 추세대 그리고 확실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2 0일선 붕괴 가능하고, 자, 지금 정책금리 잘 보시면 4.7% 와있죠. 자, 그 다음에 2년물은 내려오고 있죠. 신기하죠. 예, 네, 얘랑 같이 붙어 다니는데, 그 다음에 10년물 다시 보면 확실하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자, 5년물 다시 보면, 네, 많이 내려왔죠. 조만간. 네, 30년물, 네, 확실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사고, 팔고, 지금 계속 사 들어가는 상황이다. 왜 살까? 네, 경기 침체가 오다못해 네, 완전히 빠그러지는 네, 그런 상황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금리차 짝꿍댕이 지금 올라갈 준비 자 위험신호 뜬 겁니다. 자 3, 3개월물 바닥 찍고 자 30년물과 5년물 다시 상승 네 끝난 겁니다. 시장은 이제 그런데 계속 연기를 피우니까 네, 와갖고. 별 해계한 소리를 다 하던데. 자, 그래서 올라갔죠? 풍덩 올라갔습니다. 풍당 올라갔고 풍덩 이제 딱 준비. 이 네,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출발선상에 0.068. 자,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자, 뭐가 나올까요? 자, 이게 나오겠죠? 네. 자, S&P 500과 나스닥입니다. 자, 그럼 결국엔 무슨 얘기냐? 네, 여기서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폭락, 올라갈 때 폭락, 지금 이제 올라갈 때 폭락만 남았을 뿐이다. 어디서 멈출지 몰라요. 네, 확실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자, 국제 10년물과 자, 2년물도 마찬가지죠. 올라갈 때 폭락, 올라갈 때 폭락, 여기서도 이제 올라갈 준비, 자, 그러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폭락. 그 다음에 10년물과 3개월물도 똑같은 흐름으로 보이고 있다. 그만큼 인버전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무지하게 큽니다. 네, 이거 무시하지 마시고요. 유일하게 제 채널에서 계속 반복하게 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고포스 어떻게? 해? 네, 그건 각자 알아서. 예, 네, 지표를 믿으면 들고 가는 거고 아니면 샀다 팔았다 하든가 여러 가지 포지션 변경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 예, 네? 네, 중요한. 그다음에 다우. 지금 3개월째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에너지가 없는 거고요. 실적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어요. 다우는. 그래서, 어, 다우 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S&P 500이나 나스닥, 특히 나스닥, 똑같은 데압아뷰 네. 그래서 RSI 47, MACD, 아직 멀었죠. 이거 보이시죠? 입 벌리고 있는 거. 만나려면, 예, 가격과 시간이 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자, 지금 여기 박스권 보이시죠? 네, 박스권 상황이고, 장기 지표 역배열 상황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봉에서는, 자, 2 0 0일선 지금 부딪히고 있죠.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2 0 0일선 부딪히고, 헬렐레, 울렐레 하고 있죠. 거기서. 자, 정배열일 때 주식하고 역배열일 때는, 네, 고점에서 인버스 아니면 편안하게 쉰다 예. 자, 장기 지표 계속 역배열 상태. 예. 와리가리 하다가 올라갈 가능성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 추세 뭐죠? 네. 하락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되돌림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제가 말씀을 보여 드린 대로 자, 여기가 A파, B파, 그다음에 C파이기 때문에 자, 되돌림 어디까지? 예. 12,470까지 갈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와 38.2% 사이에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여부는 좀더 지켜보자. 자, 그 다음에 2 0 0일선은 아랫방향 잘 보시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분석하기 쉬운 게이 평이라든가 피보나치 이런 게 너무 딱딱딱 잘 맞아요. 네, 딱딱딱.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 2 0 0 0과11,000 사이에 박스권. 네. 박스권에서 완전히 헤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턴할 수도 있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 고점 대비 반, 그래서 8,300, 그 다음에 6,800, 그래서 좀더 세게 내려가면 4,000 정도까지는 열어놓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금은비입니다. 금은비도 AB, 자, C파가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얘는 한40 정도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려온다는 얘기는 은값이 많이 쳐준다. 이런 뜻이고요. 자, 금은, 네,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엄청나죠? 네, 6% 가까이 올랐는데. 자, 중요한 건 뭐죠? 네, 지금 우리는 보험 차원이고, 소량씩 조금 조금씩 모아놓으면 상당히 우리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박승권에 머물지, 이번에 또 달러 또 강세가 시연이 된다라면 예, 일부 조정이 오면서 예, 박스권을 또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잘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자, 은값도 마찬가지죠. 지금 네, 자곧 저점 고점 61.8% 해서 좀 살짝 올라와 있고 확실히 무너지는 시나리오는 아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최대 환란까지 대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량씩 모아두시면요. 나중에 자손들한테 물려주셔도 되고 노후에 쓰셔도 되고 금이 이론스에 150달러 간다. 그러면 어마무지하죠. 지금 23달러니까 잘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험 차원으로서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각자 알아서 잘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소량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저축을 하시고요. 그래서 금은 살살 모으고 예, 네, 대비하시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자, S&P 500 요거 네. 자, 리먼 사태 때 상황에서 1 5일과 아, 150주와 200주 사이에 요 분석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예, 네, 여기 있는 아까 숫자 3,900과 그다음에 네. 4천원을 붕괴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라면 앞으로 2월달, 3월달, 4월달 그러면 상당히 위험사인이 터졌다. 미리 먼저 파,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왜? 현재는 엄청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네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요. 투자는 각자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